어떻게 하면 대구에서 청년들이 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을까?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 소아암을 겪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좀 더 빛나고 찬란한 시간을 가질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대구에 남고 싶은 청년들이 대구에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지역을 활성화하고 청년들 그냥 유출되지 않고 좀 정착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또 같이 응원하고 또 연대하고 그러면서 같이 힘을 모아가는 뷰티인사이드는 대구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대구에 숨겨진 그런 자원들을 같이 발굴하고 하나의 콘텐츠로 모아서 지역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대구의 커피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대구 커피라는 주제로 해서 인사이드라는 매거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커피 파는 분야 외에도 뭐 대구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또 같이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쿼타 드림랩이라고 하는 지역의 소셜 벤처입니다. 대구 동북의 소셜 벤처를 찾아보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였으면 좋겠다라고. 벤처인들을 찾아뵙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널리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예비 청년 소셜벤처인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 소셜벤처 교육도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먼저 소셜벤처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함께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입니다. 브링크 독서 모임은 매월 1회 인스피레이션 D라는 행사와 독서 모임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대구와 서울의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자 라는 어떤 시발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해서 대구시의 어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미드라이프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의료 상담 계열 대학생과 그리고 소아암 경험 아동 청소년이 1대1 매칭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직접 이야기를 나눠서 매월 1회 이상 서로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 거거든요. 이제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좀 멘토링 활동을 하고 더 건강한 청년 공동체를 만들고자. 장애인 예술가 청년들과 그 다음에 비장애인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교육하고 창작하는 단체입니다. 함께 공연을 하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약간 이런 수식어들이 항상 붙더라고요. 대상자 자체를 한번 반대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시계도까지 함께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청년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자 살고 있는 2030 무업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입학을 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졸업식을 해서요. 무업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을 뭐 안내를 해드리거나 도움이 되는 활동들은 사실 아닙니다. 서로를 위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또 어른이집 활동을 기획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블 A 뮤지컬 저희는 예술이 사회와 접목돼서 모든 사람들이 예술의 의미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외계층 친구들이 그 입시를 칠 수 있게 입시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고 이제 사회 이슈와 그 다음에 예술, 뮤지컬을 접목한 독서 토론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하는 공연을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로 나가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내 실기를 쳐야 되는 덕목들을 저희가 이제 가진 재능을 같이 함께 나누고 최대한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양질의 지원을 통하여서 도움이 되고자 사업을 지원하게 나라별 언어별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방과후 활동같이 미술이나 신체나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지역 축구 동호회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아이들과 외국 아이들의 교제를 목적으로 좀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좀 따뜻한 시선은 그 뇌전증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뇌전증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편안하고 또 이제 올바르게 안내할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을 나누자는 취지의 문화기획 등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함께 이제 서로 알아가고 뭔가 함께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화에 들어갈 이제 그림도 전문가 분의 어떤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거를 전시나 이제 낭독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민들한테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청년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대구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로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이 깨쳐 나가면 많은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존하는 세상을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에 나를 알아가는 청년의 미래를 청춘의 가치의 가치를 따뜻한 시선을 희망을 보았습니다.